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저기에 설탕이나 식초 얘기했잖아요. 네. 아, 그럼 우리 걸로 가봅시다. 그 식당? 네. 식당이 어딨지? 식당 저긴가 보다. 맵을. 네. 아, 아까 나왔어요. 나왔어요? 미안해요. 아, 저기 찾았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어, 아니네. 잠깐만요. 1층 하인 식당 주방 중앙 복도. 내 방에 무슨 아이템이 없을까? 가져올 만한? 여기 커피 같은 걸로? 안 되네. 어, 저택 지도를 태울 수 있나? 아, 이건 아니지. 왜 아이템을 사용한다고 돼 있지? 우리 방 별거 없었고. 여기는 1층. 도서관. 도서관에 가져올 만한 게 없는데. 아버지 서재. 뭐 없습니까? 아버지 서재. 설탕, 식초 이런 걸 구하려면은 하인 식당에 가야 될것 같은데 밤이라서 문 닫아놓은 것 같고. 여기는 잠겼고. 혹시 저기 지금 일기에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불로 한번 태워볼까? 괜찮은 생각. 여기서 중요한 것에서 시큼한 냄새 나는 거. 오! 아니다. 아, 나는 지금 되는 줄 알았어요. 어? 뭐야 뭐야. 아, 종이 밑부분에 글씨가 떠오른다. 그렇지! 그 후로도 계속 시선이 느껴졌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시선의 출처를. 시아버님. 계속 날 쳐다보시는 이유가 뭐죠? 계속. 계속. 심지어 난 꿈속에서도 당신의 시선을 느껴. 혹시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날 보고 있나요? 오, 뭐야? 서늘한 느낌이 든다. 그러게. 할아버지는 왜 어머니께 집착하셨을까? 어머니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예민해진 걸까? 그치,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비밀일기 발견? 이거는 분리된 거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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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거는 패스. 저장.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어떻게 안 됩니까? 이거는 풀었고 그 다음 스텝 여기 맨 마지막이 열릴까요? 잠겨 있네요. 1층으로 한번 다시 내려가 봅시다. 어? 이벤트 같은 거 떴어요. 어? 어?
발밑에 뭔가 밟히더니 미끄러졌다. 으악! 뭘까? 오? 엄마.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아, 과거의 기억이 나왔구나. 드로님께서 계장에서 떨어지셨어요. 뭐라고? 샘! 사무엘이 넘어졌구나. 샘 괜찮아?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이제는 다니엘. 나는 죽지만 살 것입니다. 1층 중앙복도. 아, 넘어졌구나. 뭔가에 지금 밟아가지고. 응? 주머니 안에 처음 보는 종이가 들어있다. 사무엘이 계단에서 떨어졌다.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흘렀다. 많이 놀란 모양이라 한참을 우는 걸 겨우 달래서 재웠다. 종이가 중간에 잘렸고, 달려진 일기 발견. 누가 들어왔죠, 지금? 문이 열리는 소리야. 1층에서? 여긴가? 그러면 내 생각에는 분명 여기 잠겨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렸어요. 그 느낌이 팍팍 듭니다. 아닌가요? 아니네. 그럼 1층에서 아직 잠겨있는 곳이 여긴가? 이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 객실 A. 그렇지, 반짝이는 거. 이 열쇠는 당구장 열쇠. 맵을 보자. 2층에는 당구장이 없고, 1층에 당구장이 있다. 갑시다. 어? 이거 뭐지? 아, 손이 미끄러져서 책장 뒤로 넘어가 버렸다. 팔이 안다? 아,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 자, 일단 당구장 엽시다. 기다란 큐대이다. 큐대를 가져갈까요? 네. 큐대 발견. 그러면 아까 돌아가서 여기 있는 거를 큐대로 꺼내봅시다. 큐대로 훑어보았다. 꺼냈다. 이거 무슨 상자일까? 박스 안에는 이가 적힌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공이 들어있다. 아, 당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을까? 당구장으로 갑시다. 3쿠션 하려면 필요해요. 저장. 다시 1번부터. 이 케이스는 뭘까? 케이스 열어보았다. 구가 적힌 그 공이 있었다. 케이스 가져가자. 공이 늘어져 있다. 아, 이거 뭐야. 숫자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숫자가 몇 개 빠져있다. 지금은 뭐 할 수가 없나봐요. 좀 더 돌아다녀봅시다. 수의 마력. 아, 이거 뭐야.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1을 제외한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 아, 어려운데? 유모가 하인들에게 쓴 쪽지. 당구장 담당 하인들에게 알림. 제발 당구공 케이스는 꼼꼼히 관리하고 여기저기 두지 말 것. 아까 살롱을 청소하는데 당구공 케이스가 티테이블 위에 있었음. 계속 그러면 주인님께 일러 바치겠음. 요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나머지 방 못 들어가나?
그러면 살롱을 한번 가봅시다. 그렇지. 케이스가 있다. 여기는 4가 적힌 공 있죠? 오케이. 그럼 다시 당구장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저장 한번 해주고요. 뭐 지금 2가 빠져. 4, 2, 2, 4, 9가 빠졌으니까 이걸 껴넣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공을 배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구나. 아, 색깔. 지금 보니까 3, 5, 7, 11, 13은 다 2로 되는데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놔비두고, 그리고 빨간, 그 노란색은 지금 다 짝수로 돼 있죠? 6, 8, 12, 14. 그러니까 2니까 노란색 놔둬봅시다. 4도 노란색. 마지막 9죠? 9는 초록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여기 아닌가 보네? 그러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2랑 4랑 노란색이고, 9가 초록색이 아닌가? 일단은 딴 걸로 해봅시다. 그럼 2를 빨간색, 4를 노란색, 9는 초록색. 이게 힌트일 텐데?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정수.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요것도 아니고, 요거를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잘 몰라가지고요, 공략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규칙은 이제 이는 소수니까 초록색, 4는 합성수여서 노란색, 그리고 9는 뭐였죠? 9는 파란색이었나? 됐다. 홀 아래로 뭔가 떨어졌다. 어디까지 갔어요? 당구장 이거를 자, 깼어요. 이건데 몰라가지고 공략집을 좀 봤습니다. 14 집무실 열쇠 확인. 오케이. 일기. 엄마 거다. 오늘 시아버님의 장례가 마무리되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시아버님을 보지 않아서 기쁘다. 아니, 죽었으면 하는 생각은 한치도 없었다. 다만 시아버님과 있는 게 부담스러웠다. 날 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 내 주위에 없어도 어딘가에서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네. 이상한데요? 전대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해답이고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우리 집사 집무실로 가봅시다. 2층에 있다고 했거든요. 아, 저기 오케이. 아, 미안. 2층으로 가려면요, 요렇게 가야 되네요. 앱이 헷갈렸어요. 자, 집사 집무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할아버지의 비밀을 풀어봅시다. 어머니도 이 방은 집사가 자고 있는 곳인데 문 열렸다. 여긴 뭐야? 갑자기 여긴가? 기억이죠.
어머니랑 되니? 와, 표정이, 저 표정 진짜 잘 그렸다. 그니까요. 진짜 무섭게 그렸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도 저, 저리가. 저리가. 꼴도 보기 싫어! 오! 어, 왜 그래? 왜 그러지? 무슨 일이세요? 마님, 도로님,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왜? 이 악마, 쓰레기 같은 놈. 마님, 진정하세요. 도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좀 놀란 것 뿐이야. 난 방에서 좀 누워있으면 될 거야. 나 대신 어머니에게 한번 가봐. 다 꺼져버려! 집에서 나가! 오. 엄마가 지금 이상하죠, 상태가. 집사의 집무실. 소설하치게 놀란 사무엘. 그렇게 암진하시던 분이 그렇게 변하다니. 어? 띵! 어느새 원래대로 돌아왔네? 집사 집무실은 이렇게 생겼지. 오, 그렇죠. 아까 그럼 그곳은 혹시 할아버지의 방이 아닐까? 오! 지금 나왔죠, 나왔죠. 그렇죠? 어릴 때 호기심으로 몇 번 가보다가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혼내서 그 후엔 들어가 보지 않았어. 그런데 둘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평소엔 잠겨있는 곳인데. 열쇠라도 찾았나? 저장. 여기에 또 무슨 힌트가 있겠죠? 그렇지. 집사가 쓰는 만년필이다. 만년필 챙겼고. 아, 이건 집사의 일기다. 한 달 전 일기. 큰일이다. 큰 주인님 방의 열쇠가 사라졌다. 주인님께서 맡기신 열쇠인데, 아, 어쩌면 좋은가. 열쇠가 사라지고 며칠 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다니엘 도련님과 마님이 싸우셨다. 다니엘 도련님은 사무엘 도련님과 다투시는 것 빼면 늘 얌전하신 데다가 마님께서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싸우던 곳이 하필 큰 주인님 방이시다. 내가 며칠 전에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이상하다. 둘 중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나? 나중에 열쇠를 출처를 물으려 했으나 그들은 한동안 통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다시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 오! 방문이 잠겨있다. 누가 그 방을 열고 닫았단 말인가? 이상하죠. 뭔가 책이 있죠? 객실 갈림의 사용 지침서. 초록색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쓰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올 손님들을 대비하여 하인들은 방을 평소에도 깨끗이 정돈한다. 그리고 가끔씩 난로 점검, 벽 균열의 여부를 살핀다. 이게 포인트겠죠? 지금 난로 점검, 벽 균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 객실은 세 개의 객실 비상통로로 연결돼 있고 세 개의 객실은 뒤쪽 저택으로 연결돼 있다. 불과 충격의 끄떡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길이 좁기에 탈출 시에는 먼저 가려하지 말고 순서를 지키도록 한다. 비밀 통로는 벽지 뒤에 얇은 판자로 숨겨져 있다.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 비밀 통로에는 각오를 놓지 않는다. 비상 통로 점검은 뒤쪽 문으로. 흑사에 종이가 떨어져 있네. 종이 조각 발견. 오! 글자, 이거 봤는데, 그지? 2층에서? 네. 한 번만 더 봐봐요. 이거요? 네. 네. 또 기억을 해놓고 가야 되겠다. 오케이.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로랑 벽 균열을 살피는데, 객실 3개가 비상 통로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객실 3개가 뒤쪽 저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순서를 지키는데, 얇은 벽지 뒤에 있고, 가구가 없는 곳이래요. 뒤쪽 문으로. 일단 우리 나가서 저 이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2층인가 있어요. 네, 그거 말고. 그럼 어떤 거요? 방금 표시를 봤죠. 네. 이게 아까 그 책에서 나온 거. 네네. 어, 인형이? 그렇죠. 인형 여기 없었는데. 진실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지? 또 다른 진실이 객실 A에. 설마 저 인형이 말하는 건가? 진실이... 진실은 하나가 아닐지니. 인형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객실 A에 진실이 있다고? A로 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나 잠을 안 잤어. 아, 인형이 말을 했는데 별로 놀라지 않았네. 저장 해주시고요. 잠깐만 아이템을 봅시다. 객실 A가 그러니까 아 잠깐만요. 맵은 여기 있지? 객실 A가 어디죠? 아까 전에 방 많았던 데 있잖아요. 아 그쪽이요? 아 그러면 1층 일단 맵을 한 번만 볼게요. 여기에 없고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여긴가? 밤에는 잠그는구나. 객실 A가 어딘지 모르겠네. 어 여긴가? 아 그래요? 네. 놀랬어? 아, 이건 그거고. 아 맞다. 글로 가야 되죠. 여기 문 여기 방. 네.